뭔지 모르게 자주 슬픔이 음습해 올 때,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지 제어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8년경 이제 그 간염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었고, 한 1년 전부터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자주 이제 경험하고, 그러면서 간염 증세와 동시에 천식과 기침을 계속하고 아직까지 根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양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자, 우리 강 선생님은 처음에 일부 시작했을 때 저는 제 마음에 확신했어요. 이분은 낫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맨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받아 쓰시고 총 집중하시고 사진도 찍고 예. 야, 이분은 뉴스타트 박사가 되겠구나. 그리고 강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 확신하는 표정.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 시간에도 이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저 뒤에 앉았어요. 예.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어디 처음에는 다 집중하고 막 힘내고 노래도 막 열심히 부르시고 그러시던 분이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 보이시고 집중이 잘안 되고 이제 그러시면서 어저녁 강의가 끝나고서는 아무래도 한번더 오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질문하신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현기증이 어지럼증과 현기증이 자주 나는데, 한 1년 되셨다고 그래요, 여기 한 1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슬픔이 자꾸 엄습해 온다.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러 나가다가, 이제 잠시만 나가 선뜻 저한테 제가 1년 전에 상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이구나. 예. 네. 이제, 그래, 이해가 간다. 그래서 한번, 자, 여러분, 뉴 스타트는, 여러분, 제가 그 강의 시작
시작할 때 사용했던 그 우리 타임 잡지 사진 여기에 뭐가 중요하다? 예? 예. 초이스 선택. 선택이 중요하다. 때때로는 고집을 선택을 해야 된다. 참. 그래서 때때로 고집을 부렸으니 참, 참 남편이 좀 변했겠네요. 저는 항상 고집을 피우는데. 자. 그래서 여기 choice. 이 선택이 유전자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중에 제가 그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 이 맞다. 아, 참 좋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예. 근데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나의 그 행동으로 하는 뭐가 따라와야 돼? 선택이 따라와야 돼. 행동이 따라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옛날에, 예, 그, 웃는 연습도 하고, 예, 이런 그 선택, 이제, 정말 이게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먹어도 우리는 먹는 거로만 안 돼요. 씹어야 돼요. 그렇죠. 씹고 그래서 음식을 삼키고 음식이 위장 속에 들어가면 내가 음식을 먹고 났는데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짜증나면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분 좋은 얘기를 들으면 소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생기의 문제예요. 먹기는 먹었는데 잘 씹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위장 안에서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그 소화물질이 생산이 돼야 돼. 그러려면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켜져야 되는데, 켜지려면 생기가 필요해. 그런데 그 유전자가 켜져야 될 때, 음식물이 위장에 이제 갔는데, 이제 유전자가 켜져야 돼. 켜지게 될 때, 그때 내가 꺼져버리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소화가 안 돼. 우리의 모든 그, 우리 몸의 생리적 그것은, 그 현상은 결국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이제 그 이론을 내가 생기라는 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그걸 몰랐으니까 내가 그냥 이 생각 있네 이 뇌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는 면 들어오는 것이면 다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우리, 이 한국말은 참, 이게 지혜롭다.
마음을 먹는다고 그래요. 영어에는 마음 먹는다는 말이 없어. 네.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 뭐 생각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뉴스타트적인 언어야. 그건 뭐를 의식하는 언어예요? 영적 차원을 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이런 마음은 내가 없었는데 마음이 들어오더라. 그 들어와서 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먹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내가 하느냐, 실천에 옮겨서 선택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이제 이제 결국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뉴스타트에서 확실히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천을 해요. 자, 어쩌녁 그 간증하신 분, 회복 이야기 하신 분도 이제 나는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분이 이제 박학근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분이 뉴스타트 하고 있어요. 네. 그 환자들, 이제 이렇게 회복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 하셨다는 분, 응.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한테 가서, 뉴 스타트를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운 그대로 가르쳐. 가르치는데, 이제 이분은 결국 이제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지식만 옮겨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생기를 받는 거고, 생기가 들어가면 유전자가 켜집니다. 그냥 사실만, 지식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별로 효력이 안 나타나요. 뭐가 같이 들어가야 돼? 힘이 들어가야 돼. 예. 네. 그래서 이분은 벌써 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확신 있고, 자기가 이제 확실히 나아봤고,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야. 설득력이 있으면, 과학적으로도 확실하고, 이렇게 자기도 나봤고, 그리고 실제로 뉴 스타트 센터 가보니까 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왜 못해.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막 붙잡고 설득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타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내가 그 마음을, 생각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내 입으로 들어온 생각을 어떻게 먹었다는 거지. 예. 그럼 먹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분이 간증할 때 박수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 설득력이, 그 설득력을 이제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맨날 남편 시킨 대로만 이렇게 하고 또 별로 내키지 않는데도 남편이 뭘 그런 데 가 뭐 이러면 또 시킨 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뭐가 없었던 거예요. 주권. 근데 이제 결국 내 몸이 너무너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나의 드디어 카리스마가 나온 거지. 아시겠죠? 자, 내 생각대로 해보자. 뉴 스타트를 해보자. 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간염이 다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간염 증세도 동시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천식은 뭐예요? 천식도 알레르기성 질병도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이 외부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과민 반응이 이제 천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 유전자가 확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이제 1년 전부터 그렇다. 왜?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참 우리 그 참 아들을 용서해 주기를 참 잘하셨어요. 그걸 만약 이번에 안 하셨다면, 그 결심을 안 하셨다면, 아버지도 불행하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옆에서 그걸 보는 것도 불행하고, 예, 네, 그 손녀도 불행하고, 아들도 불행. 저 이혼을 한번 해봤거든. 이혼이란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히 그게 누가 끼어 있을 때, 자녀가 끼어 있으면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뭐 또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막 이렇게 되면 막 문제가 막 이혼 안 했을 때보다 더 힘든 문제가 발생해요. 그 자녀가 없으면 몰라도 자녀가 끼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이혼을 해봤어. 그래서 둘이 다 이혼해보고 얼마나 이혼이란 게 이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시작이라는 것은 그걸 막 절실히 깨닫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싸워도 절대로 안 하지. 이혼해서 재미 봤으면 벌써 이혼했죠. 뭐. 이혼이라는 게 복잡해요. 아주 정말 그래서 그 아드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듣고 내 딸을 위하여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며느리는 이제 자기가 뭐가 문제인 줄을 결국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결국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질 수 있어. 이제 이런 저런
그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은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래서 막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오히려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져야 아 이제 얘들이 뭐예요? 방향을 바꿀 수 있을 수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왜 지금 얘들이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자꾸 건강을 해치는 대로만 자꾸 가면 이게 그래서 마침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봐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에 걸려봐야 하나님이 필요해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암에 걸린 때가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전환점이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얼마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생 그 자체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갖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지금도 그래요. 저도 가끔 우리 집 사람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갑자기 죽는다 사별하게 됐다 그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와 그러면 절대 안 돼. 뭐 좀 의견 충돌이 있고 뭐 고집 부리고 그랬어도 그게 사는 거야. 속도 상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참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풀리고 그런 게 그냥 싹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야 그럼 뭐예요 이게? 네. 그렇죠. 그 나이가 이제 한 80이 이렇게 되면요. 자꾸 주위에서 자꾸 죽어. 그 동창들 죽었다고 소식 자꾸 온다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부고가 또 날라오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가끔 가다가 안식교회 그 뭐 자유 게시판 이런 데 들어가서 요즘은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냐를 보면 아 내가 알던 사람이 또 죽었대. 부고. 하면 그 참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자, 그래서 이 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 생각이 들어왔다. 그 마음을 먹었다. 다 이게 뭐예요?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온 거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우리.
다른 나라 언어들은 그 들어왔다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않고 그냥 그런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한 거라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끼는 거지. 근데 우리 말은 정신이 뭐예요? 들었다. 정신 들어왔다는 얘기야. 정신이 저 자식은 뭐예요? 나갔다. 정신이 들어왔냐, 나갔냐. 또는 잡신이 들어왔냐, 정신이 들어왔냐. 잡신이 나갔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에너지가 조건적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느냐,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나타나는 결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그 맨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딸 둘에다가 막내 아들이니까. 뭐 이제 그 녀석도 지금 50이야. 50. 그런데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참 성격도 참 부드럽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아들이야. 아들인데. 이제 그 성격이 좀 내성적이야. 자, 근데 마약을 시작한 거예요. 왜 마약을 시작했겠냐? 자, 가만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결국 나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 왜? 아빠가 벤츠도 사고 막 캠핑카에다가 보트에다가 막 그럴 때는 막 아빠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엄마도 행복했고 자기들도 애들도 행복했고. 근데 아빠가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병원 안 하고 뭐 한대? 뉴스타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타트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뉴스타트 한다는 그곳으로 그곳에서 마침 또 초청이 오고 그래서 더 가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 들어가면 의사나 청소부나 비? 한 달에 70만 원이야. 700불, 그 당시에. 거기서 좀 와주면 어떻게 하냐. 저는,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 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데는 뭐예요?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가지고 거기를 갈 결심을 딱 하고 그 당시에 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안 되지. 그렇죠. 왜 거기 이제 가면 수입은 없으니까 이제 뭐 사는 수준이 확 달라져요. 그동안 모으는 돈은 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혼하고 한국으로 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래요. 와, 그래서, 아니야. 내가, 그게 뉴스타트 안할 테니까
가정까지 깨지면서 어떻게 뉴 스타트를 하냐. 나는 가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당신 성격을 잘 아니까,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뉴스타트 하면서 그게 다 지금 현재 당신이 제일 원하는 일인데, 그거를 나 때문에 지금 양보해 주는 거 아니야. 난 양보받고는 속이 안 편해서 못 산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항상 남편이, 싫은데 지금, 그러면서, 자기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 그래서 한 일주일 그렇게 했나요? 그때 제가 그 우리 딸 그 피아노 레슨 하는데 데려가서, 딸은 이제 피아노 레슨 받는 동안에 밖에서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돌아왔어. 돌아왔더니, 그때 그의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당신이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헤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나는 왜 그렇게, 당신이 뉴 스타트를 하겠다는데 헤어질 마음을 먹었다는 게 이상하대. 와, 그러면서, 당신 그 뉴 스타트로 가고 싶으면 같이 가겠대. 와, 막, 그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막 얼씨구 하고 이사를 간 거야. 갔는데 이제 현실에 딱 맞닥뜨리니까, 거기는 산속이야. 산속이고 우리 집도 없고, 지금처럼 이제처럼, 그게 어떤 건물이었냐면, 옛날에 미국에도 결핵이 한창 유행해가지고 이제 결핵 환자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오면, 그 결핵 병원에 들어오면 죽어요, 다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 그래서 그 결핵 병동 옆 산에는 그 이 병동에서 죽은 환자들 무덤이 쫙 있어. 그래서 이제 결핵 병동 병실을 하나 이제 배당 받아가지고 부엌도 없고, 이제 화장실도 다 공동 화장실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좋았어. 이제 뉴 스타트 하자. 근데 저는 확실히 이 여자의 마음을, 몰랐단 말이야. 저는 이제 남자라는 것은 뭐 사명감, 의미 있다, 막 이게 더 중요하잖아. 근데 여자는 하루하루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이게 더 필요한데. 그런 걸, 우리 집사람도, 그, 나의 사명감을 이해했구나, 이 의미가 중요하구나, 정말 잘 됐다. 그, 가운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현실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병실 하나 안에 다섯 식구가 사는 거야. 그 화장실 가려면 공중 화장실 가야 되고, 부엌도 공동 부엌이야. 그게 몇 식구가 그 병동 안에 살아. 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얼마나 불편할까. 뭐,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어. 그냥 나는 신나. 그래서 다 병원도 정리해버리고, 이제, 다 뉴 스타트 하니까 막, 신났죠? 내가 이제 원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딱 와보니까 현실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멍해져 버리는 거야. 큰일 났어. 생기를 받아 안 받아? 어쩔 줄을 진퇴 뭐예요? 양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자. 돌아가도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없대. 왜? 사람들이 와 이상구 아까 말이야 뉴스타트 하러 갔대. 이야 그 사람 정말 신앙 좋네. 이렇게 쫙 알려졌는데, 아, 결국 마누라 때문에 못하고 돌아왔대. 여러분은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저 남편도 뉴스타트 못하게 한 마누라가 돼버린 거. 그것도 진퇴양난.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애들로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첫째, 누구한테 화가 나? 아빠한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돈 잘 벌고, 벤츠 타고, 폼 잡고, 막 보트 타고, 막 산에 별장에 가서 막 재밌게 놀고, 막, 아빠만 재밌어.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이기적이야. 아빠는 자기 생각만 해. 그러면 아빠한테 대한 분노. 그러니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유전자 다 꺼지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을 하다가 너무 막 오버를 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약을 그렇게 막 대량 투입을 해가지고서는, 혼수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며칠 만에 깨났는데, 깨나보니까, 이게 돌아가 버렸어. 정신이 나가버렸어, 진짜. 그래가지고, 운동도 못 해. 그 스노보드란 게 있어. 운동 신경이 막 아주 발달해야지. 운동 신경도 망가져 버리고 생각을 못 해. 텔레비를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절대로 제3자들이 어떤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을 수 없어요. 한국은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야. 그건 막, 그냥 방치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저는 힘들게 살았어요. 자, 이제 이혼도 했다. 애들은 다 아빠를 미워해. 그리고 우리 큰 딸도 마약을 하고. 이제 이런 엉망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저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배경에 뭐가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싸움을 붙이고, 막 속상하게 만들고, 막이 잡신들이 막, 그 잡신의 세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잡신들의 악령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상구, 너를 뭐예요? 거꾸로 떨이는 거야. 너도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고, 막, 유전자 다 꺼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뭐, 뉴 스타트도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다. 하는 것은 확실해. 그렇게 생각해야만 그 아이들에 대한, 마약하는 아이들에 대한 분노가 안 생겨요. 그렇죠. 왜? 그 아이들, 그 아들과 그내 딸도 결국은 나 때문에 악령들이 그들을 괴롭혀서 나를 괴롭히려는 작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막 화가 나지. 근데 결국 나 때문에 애들이 희생당한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 악령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다. 아들은 고통스러워 죽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부터 그런 극심한 고통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엔 다 영적인 이유가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그럼 막, 근데 이겨내는 방법은 뉴 스타트로 이겨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악령들이 그런, 생기를, 다 부정적인 생각을 막 넣어주고, 막, 이럴 때 그거를 그런 마음, 생각을 넣어주고 그 마음을 먹어버리면 내 몸에 그 현상이 나타나. 기력이 확 빠지고, 그러면 현기증도 나고, 어질어질하고, 항상 무기력하고, 이제 그러셨다가 여기 타고 와서 뉴스타 강의를 탁 들어보니까, 야, 이거 맞는 말이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어떻게, 쑥쑥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힘이 났어.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그거를 항상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걸 실천에 옮겨야 돼. 웃는 연습을 했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밤중에 이렇게 그 아들에 대한 걱정, 이 녀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어. 자, 그러면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나 이상구를 보고 얼마나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캐쌌지만 나 자신은 내가 볼 때 얼마나 믿음이 약한가. 약하니까 내 유전자도 꺼졌지. 꺼지니까 나도 잠 못 자지.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병에 걸려 있어요. 심장이 이게 부정맥이 와 있어.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서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쭉, 쭉, 쭉 이렇게 스파크가 쭉,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마음이 복잡하니까 이 스파크가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면서 불규칙적으로 돼. 그러면 어떤 때는 너무 약해지면 심장이 안 뛰어요. 안 뛰면은 뭐 숨이 가빠져. 하고 이렇게 맥을 짚으면 맥이 안 뛰는 거야. 그 자다가도 자다가도.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이런 부정맥이 오면 제가 내과 의사니까 잘 알죠. 이 이상구라는 부정맥 환자는 지금 당장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 달고. 근데 나는 이, 지금, 이 부정맥이 왜 왔는지 원인을 알아야 몰라. 원인이 확실해. 예. 네. 그니까, 내 아들이 좋아지지 않는 한 나는 뭐예요? 이거를, 이제 이게 계속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 그렇지 않으면 내 뭐예요?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전혀 걱정도 안 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나는 걱정 없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아.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내 아들과 내 심장 이것도 그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게 결국 생기니까. 그런데 이 생기와 이 악령이 넣어주는 악기가 지금 여기서 혼란한 거야.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첫째 제가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괴롭고, 너무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이 아들은 사실은, 내 아들도 그게 내 아들이 아니야. 사실 성경 보면 내 아들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천에 옮겼어요. 그래서 산에 갔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걔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아들 걱정을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걸 제가 지금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걱정을 막, 내 아들 걱정을, 내 아들이라고 막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당신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는 걱정 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노래를 할 때마다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밤중에 잘 때도 벌떡 그러니까 꿈도 걱정하는 꿈만 꿔요. 그럼 이제 벌떡 일어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눈 탁 뜨면 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걱정을 먹죠. 그거를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 걱정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져야 돼.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이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 변화는 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선택이니까. 내가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마음의 선택을 행동이 나타나야 그게 이제 온전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막 제가 현기증을 느껴보기도 했다고. 심장이 안 되면 핑 돌아. 쓰러질 것 같고. 예. 그 저는 이 극한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조깅을 했어요, 조깅을. 그런데 이런 부정맥이 있는데 조깅을 한다? 미친 짓이지.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내가 조깅을 할 만큼 그런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야. 뭐 심장 때문에 나 운동 못해. 그러면 이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중에 뭐 해야 돼? 나중에는 이거 수술해야 돼. 해가지고 뭐요? 페이스메이커. 예? 나중에는 인공 뭐요? 인공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여기 전기를 배터리 넣어가지고 그걸 하고 어떻게 살아? 알죠? 근데 제가 의사니까 다 알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는 지금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운동도 더 뉴스타트를 착실하게 해야 내가 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덜 받지.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또 스트레스를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조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 조깅을 탁 기분 좋게 조깅을 하고 나면 심장이 잘 뛰어. 그래가지고 조깅하고 땀 흘리고 기분 좋다 하고 나면 부정맥이 없어. 이제 그러다가 또 걱정을 하고 또 그러면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운동이고 믿음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할 때는 아들 걱정을 안 해. 내가 딱 보니까 운동에만 신경 쓰고. 야, 이게 철저히 내 생각과 이게 심장과 유전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뭐 실제로 이제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면은 문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이라고 우기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데리러 가야 되고. 하여튼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고 막 그렇게 얌전하던 아들이 막
저한테 이제 그 눌러놨던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죠. 쌍욕을 하고 막,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막, 이러고. 그러니 막,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제 그런 거를 기도로.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 고통으로, 고통이 있으면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거지. 편안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또 편안하고 싶지.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가면서, 제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4년이 됐어. 안 된대.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운동. 그러니까 운동 꼭 해야 돼. 운동을 해야만 이 심장이 그래도 운동하는 동안은 바로 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근데 4년이 되고 어느 날. 아, 이 자식이, 우리 부엌에, 식탁이, 한 네 사람 음식 같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이렇게, 그 식탁에 탁 앉더니, 책 가방을 가져와서 책을 꺼내가지고, 그 책을 보고, 책을 베끼는 거야. 와, 놀라운 현상이야. 텔레비를 봐도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읽어? 근데 책을 보고 탁 베끼는 거야. 그래서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다가 또 욕바가지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나는데 가서 베낀 거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베끼기는 베껴요. 베끼는데 맨 첫 줄밖에 못 베껴. 맨 첫 줄만 자꾸 반복해서 베끼고. 그러니까 이 뇌가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첫 줄 베끼고 두째 줄, 셋째 줄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못 하는 거야. 첫 줄만 차. 가슴 찢어지는 거 같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책이라도 꺼내서 베끼기라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나는 감사한 거야. 이 자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책이라도 베껴봐. 이 자식이 베끼기로 한 것 같아. 행동으로, 뭐요? 행동으로 옮긴 거야. 지가 봐도 뭐요? 우습잖아. 똑같은 줄만, 첫 줄만 베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두 줄을 베껴. 3일이 지나니까 세 줄을 베껴. 이틀 지나니까 네 줄을 베껴.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가니까 한 페이지를 다 베끼고 다음 페이지로 가는 거야. 와, 여러분. 우리 의사들 사회는
누가 머리 좋냐, 누가 공부 잘하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끼리 경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누구 가지고 경쟁하게? 너희 애들, 너희 애들이 똑똑하냐,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우리 동창 아들 누가 하버드 대학에 붙었다. 아, 그러면 나는 속상한 거야. 이제 그거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친구 애들은 누가 하버드 갔다, 예일대학 붙었다, 이래 샀는데 나는 한 줄 베꼈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것도 고통이면서 그것도 정말 기뻤어, 그 순간. 아, 이게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녀석도 탁.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쫙 베끼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 오!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TV를 보고 웃기도 하고. 뇌세포가 회복하는 거야. 세상에 4년 만에. 우와,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응? 하나님이 그동안 이 아빠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 아들 보고, 내 아들아, 한번 책도 보고, 한번 써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하면, 제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하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말 안 하는, 그 말 하는 거를 참는다고, 얼마나 참을. 이게 내가 말하면 하고 싶어도 안 해. 완전히 엇나갔어. 그래서, 저는 이런 아들을 데리고 있어 봐서, 우리 신선생님 아들 같은 참 착한 아들이죠. 얼마나 착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아, 이 녀석이, 이제 자전거도 타도 안 넘어지고 이 뇌세포가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책가방 들고 자전거 타고 아침에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너, 어디 가냐? 이런 것도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봤다가는 이 새끼, 저 새끼부터 시작해서 분노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오후 한 2시 정도 돼서 돌아와.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 죽겠는데, 물어보고 참았어. 그랬더니 표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TV도 보고, 이제 이해도 잘하고, 와, 이 뇌가 회복이 다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1년이 됐나? 되고, 하루는, 자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그래. 왜? 그러니까 아빠, 그때가 이제, 1월달이었는데, 아빠, 6월 4일날, 아빠가 여기 있을 거냐요. 이제 애가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6월 4일 날
뭐 하는데? 요사일날 졸업식 해. 우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21살이 됐어. 그때가. 근데 고등학교 졸업이, 응? 졸업이 18살 때 하는데, 졸업 못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중퇴했다든가, 뭐, 퇴학을 맞았다든가. 그래서 퇴학당했지, 우리 아들은 결국은.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성인 학교를 가야 돼. 그 이제 주로 보면 마약하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 나중에 성인 학교 가서 그래서 그 성인 학교를 댕긴 거야. 와, 여러분, 우리 친구 아들은 하버드 대학 붙었다. 우리 아들은 성인 학교 갔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그것도 너무 자존심 상해서 제가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은 덕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성인 학교 졸업시키는 것만도 뭐예요? 하나님 감사.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아들 꼬라지 보면 말이야. 내가 내 동기생들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어떻게 고개를 들고 댕기겠냐 이래 쌀거 아니에요. 아빠 얼굴에 똥칠 한다 캐싸면서. 그러면 아들은 아들대로 뭐요? 너무너무 면목이 없지. 그러면 또 마약 더할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야. 조건적 세계는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졸업식 참석해야지 아빠가. 우와, 졸업을 하는구나. 이제 빙긋이 웃더라고. 그래가지고 졸업식에 갔어요. 저는 그런 졸업식에 가볼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나의 그 영적인 면에서 성숙을 가져온 것 같아요. 뭐 하버드 졸업식 가면 다 삐까뻔쩍, 다폼 잡고 이러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 마약하다가 학교 퇴학당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그 성인 학교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즘 우리말 하면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한 거야.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정말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명이 졸업을 하는데, 거기에 한 1,000명이 왔어. 그게 너무나 놀랍더라고. 이야.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백인이야. 백인이고, 그 백인 아닌 애는 우리 아들밖에 없어. 미국이 과연 그 기독교 전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딱 나타났어. 우리는 그런 졸업식에 뭐 누구를 참가해 달라 이런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쪽팔려서 안 됐지. 그냥 그 자랑도 못 하고 뭘 그걸 자랑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 다 자랑하고 졸업식 오다. 그래서 막 그 졸업식 멋있어요. 그러면서 막 뭐 이런 네가 최고야. 너는 영웅이야. 막 최고의 졸업식. 정말 그 졸업식을 끝나고 내가 내 아들에게 네가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아빠가 내 위치였으면 아빠가 과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졸업식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졸업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너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 너는 아빠 나보다 훨씬 낫다. 너는 나의 뭐예요? 영웅이야. 그래서 졸업장을 내가 탁 받고 이 졸업장은 하버드 졸업장보다 100배로 낫다. 우리 아들 존경해.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어도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는 나는 너만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가 그래서 우리 화이팅 하자 하고 그래서 얘가 다 그다음부터 쑥쑥쑥쑥 그래서 이제 대학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다 건강해지고 그 정상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정말 한번 전화 저도 이제 그 밤중에 막 고민이 되고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얘가 과연 어떻게 될래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악령이 넣어주는 그런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할 때는 뭘 해서 걱정을 먹어서 버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저 노숙자들이 보여. 그럼 그 노숙자들이 내 아들 같았어요. 내 아들도 저렇게 되겠지. 하나님, 제가 부탁합니다. 저렇게 돼도 좋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만 믿고 죽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모든 자존심 어떻게 다 내려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과거에 그런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그런 경험을 해도 솔직히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경험 시켜주셨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만큼 뭐예요. 그 마약에 그렇게 빠져있다가 마약은 이제 절대 안 건드려. 완전히 손떼고 건강해지고. 네. 그래서 우리 제가 볼 때 우리 강사님은 좀 이 실천을 선택하시고
실천에 옮기는데 좀 약하지 않으셨나? 왜? 그렇게 처음 오셔가지고, 이야! 아, 맞다! 이렇게 하신 분이, 그 여력을 몰아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에 가셔서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슬픔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 돼요. 그거를 그 악령이 그 슬픈 마음 너는 이제 뭐 다 살았어 뭐 이것저것 해서 산다는 게 뭐 이래. 이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넣어주고 내가 그거를 먹어버리고 하면 몸에 옛날에 간염 증세가 다 없어졌던 것도 나타난다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전식기도 다시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싸워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도, 우리 강생님은 꼭 다시 와서 다시 뭐요? 확실하게,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출발답게 탁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다시 와야. 예, 네, 그래서 우리, 그동안도 집에 가서 더 연습하시고 계속 하시면서 다시 오셨을 때는, 제가 좋아졌습니다. 라는 모습과 함께 회복 얘기도 하시는 우리 강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